국가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의 의료법 개정안도 나란히 통과됐습니다.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습니다.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에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약자를 위한 법이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여당의 불참 속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두 특검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늦어도 12월에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하게 해왔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야당의 입법 강행은 이재명 대표와 돈봉투 의혹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간호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권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야당만 남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은 속내와 입법 폭주를 모든 수단을 다해 막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학계, 언론단체 등으로 넓히고 국민추천위가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